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병입니다. 자, 오늘은 명조 워더링 웨이브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장리 뽑기를 도전하고 장리 꼭 뽑아가지고 오늘은 플레이까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보여드리고 말겠습니다. 자, 그러면 뽑기 그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따끈따끈한 신규 캐릭터, 이거 불캐네요. 불캐 불속성의 장리. 자, 뽑기 가볼게요. 렛츠고. 가보자고. 설치 하나 나왔네. 자, 또 갑니다. 장리 렛츠고. 오, 뜬다. 아, 자, 또 들어갑니다. 렛츠고. 제발. 오, 뜬다 뜬다. 가보자고. 오, 렛츠고. 장리. 오, 바로 떠요. 오, 생각보다 확률이 좀 높은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자, 장리 하나 먹었습니다. 자, 장리 하나 겟했고요. 일단 장리를 풀강하고 장리 강화했고, 아까 설치 내가 두 개 겟했으니까 설치를 강화해보자고. 활성화 렛츠고. 아, 요렇게 요 정도 하고, 자, 장리 하나 더 가봅시다. 가. 자, 요건 틀렸죠. 다시. 아, 설치. 설치가 계속 나옵니다. 아, 설치 막 계속 나오네, 이거. 아, 대단한 뜨네, 진짜. 진짜 택도 없는 얘기네, 이거. 아니, 근데 이게, 잠깐만. 이게 맞는 거야? 2480개. 하나에 1600개씩 썼으니까 이게 맞네. 어허. 이 많은 뽑기 기회 속에서 장례를 하나밖에 못 얻다니. 아, 얻은 게 어디?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설치 그냥 다 올리겠습니다. 어쨌든 설치가 지금 강화가 제일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레벨을. 자, 설치 레벨 20. 그럼 일단은 이제 파티 세팅을 좀 해봅시다. 장례가 바꿔. 그렇지. 그렇지. 감심이 컨트롤하기는 조금 힘든 캐릭터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감심으로 계속 해왔지만. 자, 장리 렛츠고. 자, 장리 받았고. 자, 여러분 일단은 장리는 불속성 캐릭터고요. 지금 메인 딜러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장리를 일단은 캐릭터를 좀 살펴봅시다. 자, 장리는 여기 보면 메인 딜러의 메인 딜러로 보고, 그리고 빠른 협조도 가능하고, 일단 메인 딜러 격 캐릭터로 보고 이제 플레이 좀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플레이를 직접 해보면서 이제 여러분들께 장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퀘스트를 좀 진행하면서 볼게요. 자, 이런 건 뚝딱이죠. 아, 불속, 오. 불속성이라서 이펙트 아주 좋대요. 오. 그리고 플레이를 해보면, 아, 얘가 진짜 딜러구나 하는 느낌이 확실히 들긴 드네요. 뭐를? 얘는 볼을 안 타. 이거 막 그냥 뛰어 올라가. 이거 막 그냥 타고 올라가. 오호, 지금 여기서 따블면 안 되지. 야, 속도감 이펙트 엄청 좋죠. 뒤에 잘 들어가죠. 그렇지요. 좋아요. 요런 장면에서 장리를 제대로 보여줘야죠. 장리가요 진짜 빨라요. 일쪽은 그냥 딜은 걱정이 없습니다. 스킬 이펙트 좋고요. 저는 여기까지 좀 보여드리고 뽑기로 혹시 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감심 뽑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발. 아, 아, 확률 진짜 쉽지 않다. 뭐냐? 아이쿠, 없는 게 나오긴 했네. 자, 여러분, 이거 장리 PV 영상입니다. 어, 이 불 효과가 어마어마해요. 원래 조금 불 속이 원래 조금 간지가 나요. 오, 아까 플레이로 직접 해봤지만 장리가 일쪽은 아주 최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감심이랑 카카루 플레이할 때보다는 전투가 수월했어요. 역시 스킬 간지는 불속성이죠.
궁극기 피살기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아 이게 주작 주작이랑 같이 가는 캐릭터구나. 컨셉이 주작이구나. 이것이 장르이죠. 이렇게 오늘 여러분 제가 장리 뽑기부터 장리 플레이까지 해서 여러분들한테 장리 좀 소개해드리고 전투 장면부터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렸는데 일단은 딜러 쪽에서는 확실하게 메인 딜러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뽑으실 만한 캐릭터 장리를 뽑게 돼서 오늘 조금 기분이 살짝 좋은 날입니다. 아 이것도 하게 되면 또 끝없이 할 것 같은데 중독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명조에 대한 여러분 자세한 소식이나 뭐 업데이트 소식 다양한 정보들은 명조 공식 유튜브 채널 및 네이버 게임 라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소식과 정보들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많이 방문해 주시고 명조 재밌게 플레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액션감이 좋고 그리고 태극이 저는 요거 태극이가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태그 액션이. 그리고 지금 제가 플레이하고 있는 장리 같은 경우 또 이렇게 스킬 이펙트나 속도감도 너무 좋아서 네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 그런 게임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명조 지금 제가 꽤 많이 하고 있어요. 영상으로도 한 5번 정도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명조 강력 추천드리고 재밌게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